저는 현재 최소번호 892. 예, 어저께 오늘 아침 만기 출소해서 지금 홍대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가 좋겠다, 여기가. 뭐냐 이게? 어? 뭐냐? 찍고 살지 마세요. 어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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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는 죄를 졌습니다. 큰 죄를 져서 여기서 지금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이, 90%의 사람들이 이 병신은 뭐지? 이 표정이고요. 아니, 토요일인데 집에서 좀 잠만 자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까? 토요일이니까. 설탕 들어가서 저의 연기력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. 세빈아, 오빠 조금만 기다려.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데? 더 이상은 오빠 못 기다릴 것 같아요. 세빈아 제발, 세빈아 7년만 더 참으면 7년만. 7년? 아, 이 형님도 나오네. 이 형님. 김성균 형님? 세빈이 이름 다 알지? 어? 김성균, 정서관, 석규. 한석규. 아, 조. 이름 몰라요? 그럼 데스노트로 죽일 수 없는 연예인이죠. 이재윤? 아 몰라, 까먹었다. 김래원, 신성록. 와, 다 알아? 신성록. 정웅인. 몰라. 왜? 재밌을 것 같아.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야. 왜, 너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가 뭔데? 액션? 아, 와, 신세계나 범죄와의 전쟁 같이 막 상남자를 영화 좋아하는데 이게 딱 그런 영화일 것 같아. 이 바지가 주머니가 없어. 근데 실제로 죄수복은 주머니가 있거든요. 어떻게 알아요? 자, 저희는 여기 그 프리즌 시사회에 초대받아서 지금 극장에 와 있습니다. 여러분, 영화 보고 나서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영화에서 딱 하나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한석규가 그래도 또 마지막에 이런 거 많아서 알았어, 안 할게요. 온화한 모습을 보이며 계속 시종일관 그 교도소의 보스였는데 마지막에 반전이 있습니다. 기대한 만큼 연기력은 정말 훌륭하다. 그리고 나는 정말 새로웠던 게 뭐였냐면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잖아요. 근데 어떻게 보면 뻔할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설정 자체가 되게 뻔하지 않아서 좀 더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. 그런 분들 있잖아요. 깜짝깜짝 놀라거나 그런 여성분들 있죠. 영화 보다가 무서운 거 나오거나 잔인한 거 나오거나 그런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이제 볼거리도 있고 저는 되게 좀 고어하고 잔인하고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영화 좋아하는데 유혈이 낭자에서 제 실제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죠. 예, 그런 이제 니즈도 충족된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예, 남자분들이라면 좋아할 만한 약간 마초스러운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네.